만나는 역사 속 이야기, 다채로운 선거의 세계가 선거학개론에서 펼쳐집니다.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 오늘은 마띠아의 제비뽑기와 이스라엘의 선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함규진 교수님 그리고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에서 끝이 납니다. 그 시작과 끝에 종교가 함께하게 되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종교 속 선거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어떤 선거가 좀 있었던 걸까요? 선거가 바로 이 인물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대반의 아이콘처럼 알려진 성경 속 인물.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뭐 성경, 그리고 배반.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압축되는 인물을 한 명 꼽아보자면 가롯 유다? 맞습니다. 꼽아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단돈 은화 30푼에 스승님을 팔아넘겨서 예수님의 어떤 처형되는 과정을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은 또 후회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롯 유다가 사라지게 되니 공석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11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선출을 위한 특별한 행사, 형식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선거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사도행전 거기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자리가 빔으로써 채워지게 되는 보궐선거가 좀 진행이 되게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보궐선거라고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도들끼리 선거를 하는 셈이니까 입후보 절차부터 한번 더 시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조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만나고 접했던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사상과 뜻을 이해하고 받드는 사람이어야 된다.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요. 까다롭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남이가 뭐, 그 맞아요. 그렇게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보궐선거를 위해서 아무튼 의장이라고 해야겠죠. 사도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가 있는 베드로가 먼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방금 말했던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냐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의 추천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 두 사람으로 압축이 됐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도인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 협의를 해서 선거 레이스의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그 방식이 구약에도 나오는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이 새로운 제자의 무리에 들어갈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바로 제비뽑기로 하게 됩니다. 제비뽑기요? 우리가 아는 그 제비뽑기요? 그럼 제비뽑기는 한마디로 좀 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사람이면 운이라고 하겠지만 네. 이분은 신도들이니까 결국은 제비뽑기를 우리가 사람이 했지만 뽑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 뽑았다. 이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본래의 그 제비뽑기 방법은 이제 추천받은 두 후보자 이름을 그 돌판에 이렇게 새기고 하나의 그릇에 넣은 다음에 근데 여기 좀 의견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했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넣고 그중에서 기도와 함께 뽑아서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비뽑기를 했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성서에 거기까지는 안 남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비뽑기를 해서 뽑혔다 이렇게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거를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선출된 누가 인물이 누가 뽑혔느냐? 이제 우리 오늘의 주제잖아요. 네. 마띠아가 이제 선출이 마띠아. 되는 겁니다. 근데 마띠아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열두 제자 안에 포함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그 행적은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전승되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선교 과정에서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과정. 엄청난 비극을 겪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 선출 과정이 우리에게 좀 더 눈에 띄고 그 과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지금 마띠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역시 책을 써야 된다. 글을 남겨야 된다. 남지 않으니까 굉장히 생소한 인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네.
그 당시 열두 제자의 전혀 끼지 못했던 사람인데 신약 성서의 대부분을 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잘 알고 알려져 있고 또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고 뭐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남아 있는데 바티아는 그냥 순교만 했지 글을 안 남기다 보니 뭐 이렇게 이름이 좀 잊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이 됐으니까 자. 선거로 열두 사도가 된 마띠아 이제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다른 열한 사도들 같은 경우 그럼 뭐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선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열두 제자를 선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열두 명의 사도 제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후로는 이런 제비뽑기 방식은 더 이상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신의 선택하는 것이다. 그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선호되는 경우가 있었고 심지어 이제 기독교로 내려와서도 이건 어디까지나 소설입니다만 그 미국의 셜리 잭슨이라는 사람이 제비뽑기라는 단편 소설을 쓰거든요. 그게 꽤 유명해졌는지 미국 교과서에도 나온다 그러는데 소설이니까 공상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해서 1년마다 주민들에게 한 명씩을 목숨을 잃어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제비뽑기로 하자. 그러면은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러면은 결국 신의 뜻대로 한 사람이 선택이 되면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것으로 그렇게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도 유대인들의 경우 상당히 중요하고 처절한 순간에도 제비뽑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제비뽑기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뭐 결정적인 선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표현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선거는 뽑히는 사람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1차 유대전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마사다 항전이라는 게 있었고 그때 거기서 제비뽑기식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마사다를 보면은 이름은 좀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의 요새 거의 그런 차원인 겁니다. 제1차 유대전쟁 당시 거기서 최후의 항전을 벌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세상에서 제일 강했다는 로마군과 최후의 항전을 벌이는데 숫자적으로 적고 그랬지만 요새의 험함을 이용해가지고 또 거기 들어가 있던 사람들도 강력하게 이제 저항을 했던 열혈파들이었습니다. 그 시카리파라고 그러는데 시카리가 무슨 뜻인가 하면 단검이에요. 최후까지 무력을 사용해서 최후의 1인까지 싸우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하죠. 74년부터 73년까지 이렇게 거기서 전쟁이 벌어져서 결국은 이제 로마군이 완전히 숫자와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상당히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죠. 중대한 결정이요? 아 근데 뭔가 비극적일 것 같아. 네. 프로가 되면 그 당시에서는 남자들은 다 일단 죽이고 이거 청소년과 여성들은 노예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느니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다 같이 죽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상 유대인 율법상 자살은 금지돼 있어요. 네. 그래서 투표가 나옵니다. 그 제비뽑기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 그 남성들이 모여서 여성들과 이제 어린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성인 남성들이 남았는데 10명씩 이렇게 조를 짜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럼 한 사람이 뽑히면 그 한 사람이 나머지 9 사람을 죽여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사람만 남겠죠. 그럼 그 한 사람이 그 요소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이렇게 끝을 맺는 거죠. 그럼 전부 이제 몰살된 건데요? 이제 기록에 보면은 어쨌든 로마군이 이제 성에 진입했을 때 이제 수로에 숨어있던 노파 2명, 그 다음에 이제 아이 5명. 사실은 이 내용은 기록에는 남아 있었지만 그 흔적은 남아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5세기 경에 이제 바로 그 지진으로 이제 무너져서 이제 묻히게 되면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가 1960년대에 여기가 이제 발굴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지금 이 마사다 요새가 가지고 있었던 전체 어떤 모습 그리고 역사 기록서과의 어떤 연결 고리 그런 면에서 당시 이제 유대인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항전의 의지를 밝히는 주요한 장소로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사진을 보면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요 요새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앞에서 이제 로마군이 침공을 했을 때 마지막에 여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요. 그 흔적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요새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 더 이상 지킬 수 없구나를 판단해서 그런 어떤 선택, 제비 뽑기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로를 왜 만들었는가 하면은 네. 3, 4층 높이의 거대한 이렇게 충차를 만듭니다. 그걸로 성벽을 때려 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를 움직이려면 도로가 있어야겠다 해서 일단 도로부터 만들고 그다음에 차를 만들어서 갔다가 그러니까 로마군도 참 열심히 싸웠어요. 그러네요. 뭐 악착같이 정복을 하려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금 이스라엘이 그 사관 생도들이 거기서 임관식을 합니다. 마사다 요새의 흔적에 가가지고 그래서 맹세를 하죠. 다시는 마사다가 함락되지 않도록 내가 헌신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 상당히 중요한 일종의 성지로 남아있는 것이 마사다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신기한 선거학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요. 선거하면 우리가 보통 직접 선거만 떠올렸잖아요. 이 제비뽑기라는 게 선거의 기능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되더라도 누가 공직을 맡더라도 뭐 웬만하면 잘할 것이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누가 할 거냐. 뭐 아무나 돼도 좋으니까 그냥 제비 뽑기로 하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상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민주주의에서의 사람을 뽑는 방법은 제비 뽑기, 신분제가 있는 그런 쪽에서는 이제 선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 더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다. 그런 걸 강조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래서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도 추첨제, 제비 뽑기 그거를 기본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종의 중후정치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근대에 다시 이렇게 되돌릴 때 제임스 매디슨 같은 사람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선거를 해야 된다. 투표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것이죠. 아무나 되는 것보다는 특별한 사람이 맡아야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생각하려면 결국 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기는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냐. 이 마사다 항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대표를 뽑는다기보다는 어떤 악역을 맡은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데 굳이 저 나쁜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라는 부분인 거고 옛날 우리나라 전설에도 보면 뭐 김영굴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뭐 처녀를 물어간다는 큰 괴물,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나쁜 일을 겪어야 될 사람을 우리 누군가가 선택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가지지 않았다면 권력이 센 사람이 거기선 나를 피해가면서 이번에는 이 집이에, 이번에는 저 집이에 이렇게 하는데 모든 사람이 공평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니까 제비뽑기 같은 방식을 통해서 희생자를 뽑아내는 그런 어떤 방식을 썼다는 거죠. 다만 이제 희생자를 뽑는 것과 다만 이제 또 어떤 사회를 이끌어갈 누군가를 뽑는 부분은 다르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걸 또 혼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후보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죠. 투표를 통해서 뽑고 그 후보군 안에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특정한 몇 명을 그 직에 맡도록 선정하는 그런 방식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제비뽑기가 놀랍게도 그냥 놀이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민주주의의 어떤 철학하고 그거를 실현시키는 제도로서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군까지만 이제 선거로 하고 그 다음은 제비뽑기로 한다면은 뭔가 이제 지금 너무 말하자면 정치가 과열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갈등이 너무나 심각해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그런 거는 좀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제비뽑기를 하는 나라는 없겠죠?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있어요? 세상이 넓어요. 몰랐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몇몇 나라들이 제비뽑기로 중요한 예를 들어 헌법 개정안이라든지 법률 개정 이런 것들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가 2010년에 이제 헌법을 개정할 때 시민의원을 제비뽑기로 한 인구 비례에 의해서 한 950명 정도를 뽑아서 진행을 한 적이 있고 아일랜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약간 이제 그 혼합형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헌법 조항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한 66명 정도는 제비뽑기로 그다음에 이제 33명은 정치인이 그리고 이제 한 명의 의장도 정치인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100명의 위원들이 만들어져서 그와 같은 중요한 일을 처리를 했던 거죠. 그 외에도 뭐 캐나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도 그런 제비뽑기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비뽑기는 현대 정치에서도 존재할 수 있구나. 특히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나라들이 비교적
선진적인 나라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맞대아의 선출에서 이제 현대 제비뽑기 선거 방식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자, 다시 돌고 돌아 이스라엘의 선거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제를 좀 살펴보면서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좀 알게 됐거든요. 바로 숫자 12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숫자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1년, 그다음에 뭐 올림푸스 12신, 그다음에 원탁의 기사도 아마 12인의 12명이었고요. 맞아, 맞아.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 나왔던 예수님의 제자 12명.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 12지파가 있죠. 우리나라에 12지파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 이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조처럼 알려진 인물인데요. 두 명의 처와 그 처가 데리고 있는 종까지 해서 사실은 두 명의 첩, 우리나라 개념으로 한다면 네 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이를,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각각 자신들의 살 곳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어느 지역을 정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을 그 아이가 가질지를 결정을 하는 과정을 사실은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큰 규모에서는 영역을 나누는 것은 제비뽑기를 하고 이제 약간 작은 부분들은 아마 또 서로 상의를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12지파에 대한 어떤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12조각으로 쪼개진 것과 관련된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굉장히 선호했던 것 같네요. 그렇다면 현대 이스라엘 정치에서도 이 제비뽑기가 시행이 될까요?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선출 제도는 폐쇄형 전국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네. 폐쇄형이라고 하면은 정당 명부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정당 이름만 가지고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국 단위라고 했는데 광역별 비례대표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무슨 뭐 좀 수도권, 뭐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되는데 이쪽은 그냥 이스라엘 전국 이렇게 되죠. 비례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그 결국 정당을 가지고 어느 쪽을 뽑느냐, 전체 득표율을 따져서 거기서 비례대표의 순번이 있으면 각 정당에서 정한. 그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좀 달라서 표 용지에다가 자기가 기입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미리 어떤 정당 인쇄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걸 뽑아서 투표함에다 넣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퀴즈. 우리가 듀베르제의 법칙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민거라서 좀 이렇게 더 밀어드리고 싶어요. 그 듀베르제의 법칙에 의하면은 자 이제 이스라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양당제일까요? 다당제일까요? 그 형태가. 다당제? 그렇죠. 오예! 역시 기억을 잘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뭔가 한 정당이 또는 두 개의 정당이 이렇게 좌우을 겨루는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정당들이 이렇게 15석, 10석, 5석, 3석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을 해서 집권을 하고 그렇게 되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종교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 기독교, 이슬람교, 사마리아교, 유대교의 이제 성지로 꼽히는 곳이기도 한데 보니까 이 중 이스라엘인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더라고요. 그래서 80%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종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나라에는 종교 정당이 있고 뭐 서구에도 종교 정당이 좀 있지만 그쪽엔 좀 탈피돼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완전히 이제 그 종교의 그 교리 그리고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정당들이 있고 또 영향력도 상당합니다. 그것도 여러 개가 있어서 어떤 쪽은 좀 약간 온건한가 하면은 어떤 쪽은 철저하게 율법에 나와 있는 것만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근본주의적인 그런 정당도 있는데 합쳐서 한 15석에서 25석 정도는 없기 때문에 이쪽이 어디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판도가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이스라엘의 정치에 종교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교와 선거 그리고 이제 정치 이야기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 속에서 보람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마띠아의 그럼 제비뽑기 역사 한 줄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까 제비뽑기도 하나의 선출 방법이 될 수 있다. 교수님은요? 뭐 저의 이제 트레이드마크가 돼가는 것 같으니 좀 딱딱하게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소프트하게 하겠습니다. 또 퀴즈. 아 정말요? 마띠아가 이제 선출이 됐잖아요. 12번째 제자로 보궐선거에 네.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그 소감을 가지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마띠아가? 네. 모르겠어요. 내가 뽑힌 게 마띠아? 아 뭐예요? 그래서 그게 한 줄 평인가요? 네. 자, 마띠아의 제비 뽑기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선거학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인물을 좀 준비를 하셨을까요? 바하올라 들어보셨습니까? 바하올라요? 예. 처음 들어봐요. 예. 바하올라는 바하이 교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인데요. 1844년에 창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긴 들어왔대요. 그래서 1921년에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래서 당시 이제 김소월의 스승이죠. 김억이 신문에다가 이 바하이 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글을 기고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바하이 교의 특성은 상당히 1844년이니까 굉장히 늦잖아요. 네. 그래서 늦다 보니까 좋은 거 다 가져온 경향도 좀 있습니다. 바하올라 자신이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한 여러 선지자들이 있고 그중에서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다 해가지고 이제 창시되는데 그중에 중간에는 이제 예수도 들어가고 석가모니도 들어가고 뭐 마호메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종교들이 만들어냈던 여러 이제 경전들, 뭐 성서, 불경, 뭐 코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존중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서로 충돌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싸우게 된다. 그럴까 봐서 또 성직자도 아예 없습니다. 그냥 평신도들이 모임이에요. 성직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누군가 뭐 이끌어가는 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아홉 명을 뽑아가지고 그런 일을 맡기는데 왜 아홉 명일까요? 글쎄요. 그 맨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자기 그 바하올라까지 아홉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해서 아홉 명을 뽑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무기명 투표 그런 걸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고 생각했을 때는 약간 뭔가 좀 권위적이다. 그렇죠. 민주주의하고는 약간은 거리가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하이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규모가 있는 종교 중에서는 가장 민주적이고 투표까지 포함해서 수평적인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가 아닌가.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하올라 참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교는 그렇게까지 성공하지 못한 것 같긴 해요. 태국에서는 꽤 힘이 세답니다. 아 그래요? 바하이교. 불교가 물론 가장 강력하지만 그 다음인가 다다음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작가님은요? 또 오늘 또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네. 저도 종교 속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한 분 선택을 했습니다. 네. 호수 최동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네. 아마 널리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해월 최시영입니다. 천도교 동학의 이대 교주의 아드님인데요. 와세다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고 그다음에 이제 천도교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혁신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1919년 3.1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가운데 하나 당시 이제 독립 운동을 했던 분들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민주 정치를 펼치지 않으니 우리는 독립을 해서라도 민주 정치를 펼치겠다라는 뜻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당시 독립 운동의 또 하나의 목표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였고 그 중심에 이제 천도교가 있었는데요. 천도교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이념을 교단 내에 이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1년에 몇 개의 어떤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중심김구라고 하는 의정회가 있는데 이 의정회를 이끌 60명의 의정원, 일종의 이제 의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들을 500가구당 한 명씩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명을 뽑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을 뽑는 방식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자율투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남녀에게, 그러니까 교인에게 모두 주어지고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 안에서 굉장히 이른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광복 이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선거라고 하는 투표를 통한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더 나아가서 천도교 내부긴 하지만 여성들에게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준 게 1906년입니다. 종교이긴 하지만 당시 독립운동에 앞서고 또 혁신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천도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최동희 선생을 통해서 천도교의 혁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선거 인물까지 꼽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쭉 해보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선거가 아무래도 이제 좀 관심과 그리고 고민이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의 역사는 오래도록 참 이렇게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